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윗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윗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4번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4번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알 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알 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바트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동료들끼리 사이도 좋고 상사들도 많이 배려해줘요. 그래서 일이 많아도 모두들 즐겁게 일해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회사는 규율이 엄격해서 회사 분위기가 딱딱하거든요. 남자의 회사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바트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동료들끼리 사이도 좋고 상사들도 많이 배려해줘요. 그래서 일이 많아도 모두들 즐겁게 일해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회사는 규율이 엄격해서 회사 분위기가 딱딱하거든요. 남자의 회사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